우리 다 같이 말씀 암송 노래 함께 해요. 다 같이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기쁨이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셀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라! 자,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얘들아, 우리 마음은 하루에 몇 번이나 변할까? 좋았다가도 금방 짜증내고 변덕을 부리는 게 우리 마음이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물고기가 가득 넘치게 잡혔어. 요한이 말했어. 어? 예수님이시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지도 몰라.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었잖아.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베드로였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단다. 숯불 위에 올린 생선과 빵으로 멋진 아침 식사도 준비해 주셨지. 베드로야, 자 이리 와서 아침밥 먹으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렴.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세 번이나 사랑을 물어보셨단다. 사랑하는 초등교회 영아유치부 친구들아, 언제나 기억하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말이야. 너희들이 평생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해. 얘들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찬다면 말이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삶으로 나아가리라고 충분히 믿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얘들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어린이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